두 분과 함께 또 오늘 장을 싹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징주 정리는 OX로 해드리죠. 맥스트가 오늘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ETF가 상장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뭐 메타버스 그 열풍에 대해서 이미 종목별로 다 느끼셨을 테고 ETF가 대거 상장되면서 관련주들을 향한 수급도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이라면 맥스트 투자하시겠습니까? OX 의견 주시죠. 나뉘어졌네요. 차영수 소장님은 오늘 X를 주셨습니다. 예, 뭐 ETF 관련 물량들이 들어오긴 하겠습니다만, 네. 뭐 일단 현재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일단은 뭐 아무래도 지금 실체가 있는 종목이냐 없느냐를 따지기보다는 ETF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들을 종합적으로 모아놨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타버스 ETF로 인한 수급은 좀 개선이 되겠지만 지금은 주의하시기다. 김승현 팀장님은요? 네, 저는 이제 오 의견을 드렸는데 사실 ETF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맥스트의 비중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게임, 엔터, 이제 통신들이 좀 대다수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ETF를 떠나서 이 메타버스라는 이슈가 더욱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에 잠재력이 높고 또 시장이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맥스트의 경우가 이 증강 현실 연구를 개발하고 있는 AR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이 메타버스 연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기술들 더욱더 주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뭔가 당장 메타버스와 좀 관련되어 있는 과시적인 성과가 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좀 더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충분히 기대감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이 콘텐츠에 대해서 계속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 콘텐츠와 메타버스가 또 접목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 성장성을 놓고 본다면은 맥스트 경우는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의 반등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오 의견 드렸습니다. 맥스트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살짝 나뉘어졌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급등하는 또 다른 종목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의견도 볼게요. 사실 많이 오른 상황에서 최근 시장이 무너졌고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추세가 꺾이려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이를 되돌리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800억 규모 투자 유치 소식도 더해졌는데 두 분 대주전자 재료 이 가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5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차영수 소장님. 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이쯤이면 됐다라고 이제 털고 갈 만한 가격대기도 해요. 많이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많이 올랐다라는 게 이유가 되지는 않겠죠. 뭐 그분들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뚫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재료 쪽에 대해서는 지금 차트들이 거의 다 동일합니다. 일단 고점에서 한번 살짝 10월 달 돼서 변동성들이 좀 됐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2차 전지 소재단에 대해서는 그 외국경제에서도 오히려 그 조정받을 시마다 매수 관점에 접근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뭐 그런 재료들을 보게 된다라면 저는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쪽들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고점에서 적응정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 오른 것을 어떻게 사느냐 항상 관문이죠. 그거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관망 아예 하시든가 아니면 살려고 들어간다라면 순절매 각오하고 들어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후회와 후회만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면 뭐 일단은 뭐 수주 소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재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면 고점 돌파 충분히 뭐 고점이라고 봤자 뭐 현재 가격대죠. 현재 가격대에서 기간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 이렇게 계속 고점에서 천장을 뚫어내고 기록을 세워주고 믿음에 보답하는 주가름을 봤을 때 네. 굳이 올랐다고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대주전자 재료가 갖고 있는 그 모멘텀에 집중하면서도 여기에 LG화학에 참여한 펀드 투자로 인해서 성장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분 모두 5로 일치가 되었고요. 이어서 세 번째는 라온시큐어로 넘어가 볼게요.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방송에서 다뤄드린 종목인 것 같은데 백신 여권 하면 또 보안이 중요하잖아요. 이 라온시큐어에 대한 투자 가치 있을까요? OX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오로일체가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온 보안주예요. 사실 지난해 뭐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우리가 온라인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을 때도 보안주가 뜨거웠고 이번엔 백신 여권이 붙었네요. 네네. 저는 일단 라온시큐어는 먼저 손절가부터 4,400원으로 좀 잡고 좀 타이트하게 먼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라온시큐어의 경우가 뭔가 백신 여권과 밀접한 뭐 기술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아니지만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나 금융기관을 공공기관이 라든지 또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 모바일 보안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백신 여권이 좀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이 또 기술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백신 여권에 대해서 이런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백신 여권의 경우가 바로 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백신 여권에 대한 그 도입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워낙에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백신 여권에 대해서 필요성이 더욱더 두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라온시큐어의 경우는 어쨌든 이 백신 여권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보안이라든지 뭔가 소프트웨어가 더욱더 필요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라온시큐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것보다 그래도 간접적이라도 좀 수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 이렇게 좀 관련 내용들은 호재로 저는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이슈들이 특히나 이 시장 속에서는 워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이 시장에서 뭔가 뚜렷한 방향성을 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좀 이슈에 집중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주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라온시큐어의 경우는 관련 이슈에 의해서 좀 주가의 경우는 단기적인 반등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오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도 백신 2차까지 다 맞으셨어요? 예. 저도 다 맞고 나서 그 증명서 있잖아요. 네. 쿠브 앱도 있고 카카오 네. 앱도 있고 그거를 캡처해서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내가 이거 네. 다 맞았다니. 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증명서가 있어야지 이제 해외도 나갈 때 아니면 내가 여기저기 다닐 때 편리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가 위조하지 못하게 보안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요, 뭐 그것을 이제 위조라기보다는 네. 뭐 공인된 부분들이죠. 일본은 손으로 써준다면서요. 아 그래요. 예, 거기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어느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금융관이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차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백신 여권이라고 한다라면 이 여권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죠. 그리고 그 정부가 보증한다라는 그렇죠. 것들이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인데 백신 여권 도입은 저는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일부 지금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일부 백신에 대해서는 돌파 감염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부스터샷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 의견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세모 비슷한 좀 찌그러진 오 이런 부분들 좀 드린 건데 일단 백신 여권 도입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보안이라는 게 국내 보안이냐 범용적인 글로벌 보안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방향은 맞다. 따라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세세한 부분들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이제 정현 아나운서가 해외여행도 다니실 수 있겠네요. 11월부터는. 아 그렇죠. 예. 근데 바빠서 못 가시니까 워낙 일이 많으셔가지고 어찌됐든 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통영화 됐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도 섞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창진 아나운서가 미국을 갔다 왔잖아요. 가서 또 화상 연결도 했는데 위드 코로나가 벌써 세계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백신 여권에 대한 중요성 오늘 보안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주 다뤄봤고요. 이번에는 두 분이 직접 사는 종목으로 집중해 볼게요.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에 어떤 종목을 사볼까요? 키워드 열어주시죠. 이젠 달리자 계열사 총동원. 이젠 달리자면 지금까지는 못 갔겠네요. 네. 가야 되는데. 네. 달리는 차가 못 갔습니다. 달리는 차가 못 갔다. 예. 저는 달리지 못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5G 섹터인데 네. 맞나요? 아니요. 5G 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차가 못 갔다고. 예. 자동차가.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또 계열사 총동원이네요. 네, 네. 계열사가 전 힘을 다해서 총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밀어주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더욱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네. 계열사까지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하면 두 분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데 요즘 너무 보안이 철저해요. 네. 어떤 종목인지? 아, 이제 정연하면서 기간이 좀 떨어진 거죠. 열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젠 달리자, 기아, 그리고
계열사 총동원은 하나입니다. 실제로 지난주부터 시장이 반등할 때마다 원래 옛날엔 반등에도 못 쫓아오던 게 자동차였는데 맞습니다.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오늘 자동차주 저희가 담아봤는데 이야기해봤는데 네. 어떤 점을 볼까요? 그러니까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세 종목을 항상 고민하시죠.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이 세 종목을 항상 고민하시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는 오늘도 뭐 안타까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하고 자동차는 좀 반등세를 나타냅니다. 자동차 이제 좀 달릴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둘 다 안 간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빠르게 비교해드리면 삼성전자는 4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이 불투명해서 못 움직이는 거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4분기 전망이 밝습니다. 3분기 실적이 오히려 좀 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4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밝고요. 지금 동남아에서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가장 뭐 값비싼 재료인 하네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본다라는 주식의 특성을 보게 된다면 지금 3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4분기 실적이 얼만큼 중요하고 내년까지도 실적 전망치가 좋으냐라고 봤을 때는 자동차가 이제부터 꿈틀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라도 자동차주는 최근에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수급난만 해소가 된다면 네. 차량용 반도체만 수급이 원활하게 이어진다면 지금 차 사겠다는 분들은 많이 밀려 있거든요. EV6 보셨나요? 아, 실제로는 못 봤죠. EV6를 지금 뭐 퇴근할 무렵에 네. 조금 이렇게 어스름할 때 불이 쫙 들어왔을 때 보면 정말 매료됩니다. 뽑으시겠어요? 제가 차 바꾼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렇지만 않다면 정말 뽑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럴 정도로 그 EV6 그러니까 신차 효과도 상당히 좀 있을 것으로 미뤄 짐작합니다. 현대차는 뭐 아이오닉과 제네시스 라인이 가져가고 네. 기아는 EV6가 또 네, 가져갈 끌고 것으로 가고 보여집니다. 있죠. 예. 이번에는 하나입니다. 오늘은 대형주들끼리 좀 붙었어요. 네. 기아냐 하나냐 하나는 어떤 사업에 계열사들이 총동원하고 있나요? 네 일단은 오늘 한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나 에너지가 이 하나 주식을 85만 6천 699주를 장내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경영과 승계 관련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이 뭐 수소, 우주, 태양광과 같이 여러 가지 이 신사업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태양광 그리고 수소 분야에는 향후 5년간 9조 원가량을 좀 투자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글로벌 사업 중에서 이 수소와 같이 정밀화학 분야에도 역시나 또 투자를 확대하고 또 사업을 확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나 암모니아 관련 사업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워닝 멀티리얼즈 그리고 워닝 홀딩스와 이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한 수소 생산과 공급을 하기 위한 MOU까지도 체결을 했습니다. 이 그린 수소 상용화를 위해서 더욱더 앞장서서 좀 나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암모니아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이 최근에 효율적으로 수소 운송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캐리어로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하나그룹이 수소 사업을 위해서 계열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 여러 가지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뭔가 이제 수소 생산, 저장, 운송, 유통까지 여러 가지 수소 이제 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역시나 자회사들도 이 수소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또 확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를 창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매수가의 경우는 이제 33,500원에서 34,000원 사이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 3만 2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를 오늘 마감해 사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4만 원, 손절가 3만 2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고요. 채팅방에 조금 전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무난하게 시장이 끝나가네요. 내일 시장도 좋기를 기도하며 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차영수 사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뭐... 반등 구간에 있어서 정말 오래간만에 기관을 좀 칭찬해드리고 싶죠. 기관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코스피에서 사고 있죠. 예, 네. 코스피에서 큰 역할을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건은 그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삼성전자가 일단 지금 오늘도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6만 9천 원도 현재 지금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자리 잡지 않는 이상은 지수에 대한 부분들 조금 장담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다른 것들로 인해서 지수가 자리를 매김을 한다라면 역으로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성장에 대한 어떤 공매도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파생과 연계된 물량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 대한 하반 경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오늘 올라온 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죠. 맞아요. 결국 내일하고 모레가 관건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빠졌던 부분들이 오늘 올라오기 때문에 매물 공백대고요. 이 공백대를 뚫어줄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낙관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가면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한다면 희망은 좀 갔대 정말 기도하고 싶은 심정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단언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은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도매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기도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시장에서 홀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이 눈에 띄고 있고 거기다가 수급도 꼬여서 외국인도 자꾸 발 빼려고 하고 기관마저도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을 이겨내는 데는 버티고 기도하는 매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김진경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장 보니까 대부분의 업종들이 또 반등은 좀 나와주긴 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주, 그리고 2차 전지주,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 급등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유독 강세를 좀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이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좀 정리해본다면 최근에 많이 떨어진 종목, 그리고 특히나 이슈에 강했던 종목들이 또 오늘장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이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 바로 저가 매수가 또 유입이 되는 현상도 좀 보였다라는 점인데요. 아직까지 뭔가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재한 상황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증시에 영향을 미쳤었던 글로벌 불확실성들이 이제 부담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 전체를 보기보다도 이제는 개별주 중심으로 좀 봐야 할 때다라는 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뭔가 서서히 계속적으로 물론 반등을 시도는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시장 분위기를 좀 눈치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는 개별 종목에 집중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하락한 바닥 종목이라든지 또 가격 메리트가 높아지고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있는 대형주에 집중해 보자. 소장님도 동의하세요? 일단 가격 메리트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 저는 항상 좀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되는 심정으로 지금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맞아요. 어찌됐던 지금 이제 안전 마진이라는 개념이 이제 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 집중 그리고 정말 종목이 중요한 시장이네요. 하락장에는 종목수를 줄여야 합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또 글 올려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전히 시장은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두 분과 함께 오늘 정리해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